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이곳, 달콤한 과일 냄새가 가득한 이곳.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타코카입니다. 남부 순환도로를 달려 도착한 이곳은 강서구 외발산동에 있는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도매시장 안쪽에 버스 전용장이 있어 대중교통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힘차게 떠오르는 비행기 소리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양파와 엄청난 길이를 자랑하는 풋고추들이 보입니다. 실내 안쪽에는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은 경매도 진행하고 분류작업을 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런 건 뭐예요? 무화과요. 무화가? 무화과도 우리나라에 나와요? 네, 저기 아래쪽에 전남에서요. 아, 이건 얼마예요? 싱싱한 네. 과일들이 전국에서 매일매일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거 3팩 줄게요. 네. 자, 이거 또 담아주세요. 아우,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아, 씻은다.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거분이 15,000원이고 만원이면 25,000원이죠.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3일에 한 번씩 반역에도 신경을 되게 쓴다는 소독 맨날 서울시에서 맨날 소독하고 그래요. 서울시에서 맛있는 과일을 찾으니 구역별로 나눠져 있는 야채를 파는 곳으로 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채소값 다 올랐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싸가지고 가 훨씬 더 저렴한 건가요? 강서 여기서 오는 게? 더 저렴하죠. 조금은 더. 요즘 상추값이 되게 비싸던데 네. 많이 올랐나요, 진짜로? 많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배추도 요즘 되게 뉴스에 많이 나오면서 비싸다 그러는데 여기서 사면 조금 그래도 훨씬 더 싸지 않을까요? 네. 강서에서 사요. 잠은 언제 주무세요, 사장님? 8시 반이나 왔어요. 8시 반에요? 화인이가 발걸음을 멈추고 무언가를 바라봅니다. 아, 그래요? 망마다? 아, 그 감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망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키로가 있는 거군요. 근데 요즘 양파값 너무 오른다고 하던데 여기 와서 좀 사면 훨씬 더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나요? 도매. 근데 도매도 일반 강서 구민들이 와서 구입은 할 수 있죠? 구매할 수 있어요. 구매할 수 있어요. 일반 강서 구민들도요? 아, 참 따뜻한 상인들의 정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아, 그리고 놀랍게도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비 오고 눈이 오는 날 아주 좋겠네요. 주차료까지 저렴하니 꼭 한번 와보셔야겠죠? 감사합니다. 여행하는 작곡가였습니다.